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깡통 황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박 대리에게 저번에 한번 만들어줬었던 칵테일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어땠어요? 저한테요? 내가 그때 만들어줬었잖아. 뭘요? 블루 사파이어? 아니, 산호초. 산호초를요? 응. 제가요? 무서워. 언제 먹었는데? 친구 왔었을 때. 아메리카노. 지옥의 아메리카노. 지옥의 아메리카노. 아, 그 이름이 산호초였구나. 응, 그 산호초. 산호초 칵테일을 만들어 줄게요. 네. 그때 먹고 싶던 거 그거였어? 응. 이거 이 칵테일도 예전 직장에 칵테일이죠. 자, 잔은 차갑게 해주고 일단 들어가는 재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 블룩. 들어가는 재료 그레나딘 시럽. 사장님 생맹이야. 그레나딘 시럽, 석류 시럽, 그리고 디카이퍼사의 애플포커, 서던 컴포트.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리큐르인데 위스키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뭐 이게 바닐라, 계피, 정향 등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큐라소, 그리고 피치, 파인애플 주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그만 웃어. 이게 일단 재료 소개는 이렇게 했고 만드는 방법이 조금 뭐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뭐야 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기법으로 만들어져요. 빌드랑 쉐이킹. 자, 그레나딘 시럽은 이따가 빌드로 사용을 할 거고요. 만들겠습니다. 쉐이킹을 하고 차갑게 된 칠링된 잔에다가 그때 산호초 안에 체리 있었나? 없었어요. 체리 넣어주세요. 박 대리가 체리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이걸 샀어요.
찢어주세요. 얼음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쉐이킹 했었던 칵테일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 저 방금 생각났는데 그때 체리 있었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맨 마지막에 토닉워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재료. 오메. 자, 산호초 완성됐습니다. 짠. 이것도 저번에 블루 사파이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기엔 이쁜데 먹을 때는 또 다 저어서 먹어야 됩니다. 어떤가요? 달고요. 달아요. 달고. 아, 저번에 위에는... 먹었던 블루 사파이어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하면 말리부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깔끔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깔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코코넛이 안 들어간 맛이라서 깔끔함? 불량식품 맛. 불량식품 맛? 섞으니까 색은 영. 색은? 조스바. 조스바 색이 돼버렸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달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엄청 달아요. 한 입만 먹어봐. 이 시럽이 깔려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깡통 황도 있잖아. 무슨 말인가? 깡통 황도에 황도를 다 먹어버렸어. 근데 그 국물이 그렇게 술안주에 좋잖아? 그 약간 좀 걸쭉한 황도 국물에 이런 잔 얼음을 넣은 걸 마시는 기분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